자, 길건우 대표의 키워드는 오늘 조선의 조선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조선주들이 최근에 이제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희망에 섞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조선업종 더 갈 수 있을까요? 길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하반기 때 주도주 뭐가 될 거냐라는 거에 사실은 조선주가 주도주가 되지는 않을 거는 같지만 그 주가는 조금 잘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사실 이제 조선업황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조금 나온 게 작년까지 수주가 2년 동안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올해 수주 가이던스 자체도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안 좋아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실이 좋아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 게 작년까지는 여런저런 선박들에 대한 수주를 다 받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가 수주도 굉장히 많이 껴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수주를 많이 받는다라고 해도 사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남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20년 만에 다시 민간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할 때랑 사실은 민간에서 할 때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손실을 줄이는 게 목적이지 수익을 막 그게 크게 올리려고 노력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민간으로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게 선택적으로 수주를 받는 게 조금 더 셀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괜찮은 게 제값밖에 수주가 가능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성가가 꾸준하게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가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선박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결론은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밀어내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가 조금 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1분기 때도,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흑자전환 했고요. 네. 뭐 삼성중공업이나 나머지 이제 조선 3사들 다 뭐 흑자전환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 이게 다 21년도에 수주받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주를 그쵸. 이미 받아놓고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에 올해 나가는 건데 2년 동안 사실은 조선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 그때 2년 전에 신조선가가 거의 한 130 정도 됐어요. 근데 현재 160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현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흑자 전환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흑자의 기조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철강 가격, 쿠팡 가격 협상이 있었는데 이 가격도 또 잘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신조선가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자료 찾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계약 부채라고 하는데 저희가 아파트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파트 할 때 분양금 내고 그다음에 중도금 내고 잔금 치르잖아요. 네, 조선도 비슷합니다. 원래 근데 다섯 번 정도에 나눠서 내는데 뭐 10%, 10%, 10%, 10%에서 네 번 내고 마지막에 60%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왜냐면 다 초반에는 적게 주고 나중에 많이 주는 이유가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조금 전반에 주는 비율이 조금 높아져 가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조선사 입장에서는 계약 부채로 잡는데 현재 계약 부채 현황을 보니까 20년도에는 계약부채 현황이 다 1조 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계약금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주 절벽이었으니까. 근데 현재 1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한국조선해양이 8조 6천억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4조 2천억, 하나오션이 4조 6천억이거든요. 그만큼 많이 쌓여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앞으로가 사실은 계속 흑자, 흑자, 흑자 기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주가도 따라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선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수주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면서 그게 언제 실적에 반영될 것인지 차근차근 계속 기다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다렸었는데 이제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면서 주가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을 길건우 대표는 좀 유심히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한국조선해양이 사실은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에 조선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면 기자재가 조금 움직이고 조선소 관련된 주들은 사실은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조선소 관련된 말 그대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빅5가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빅5 중에 어찌됐건 세 군데는 다 한국조선해양 소속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수주 현황을 보니까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 현대삼호중공업 다 합쳐보니까
거의 현대상호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가이던스에서 거의 지금 수주 받은 게 벌써 200%가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 군데를 다 합쳐도 지금 사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연간 가이던스에 거의 한 60% 이상은 다 수주를 다 받았거든요. 나머지 6개월 동안에 조금만 더 하면 무조건 초과 달성이다 보니까 주가는 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LNG선 수주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올해 맥스까지 보면 80천억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5년 동안을 본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한 55척 정도는 꾸준하게 수주가 될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또 당연히 뭐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올해 매출액은 거의 한 21조에서 작년 대비하면 26% 정도. 그러니까 작년보다 매출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작년에는 워낙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800억 정도로 흑자 전환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주가가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HD 한국조선해양을 조선주 중에 가장 또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키워드 조선의 조선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상엽 이사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 자, 이사님께서는 뭐 우리나라 조선주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계신가요? 네, 조선주가 이제 상장된 기업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저는 이제 조선 기자재 쪽 실적이 뒷받침되는 조선 기자재 쪽으로 네. 좀 소개를 하려고 뽑아봤는데 하이로코리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관이음새 이제 밸브 제조 기업인데 그 1분기 실적이 괜찮았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네, 114%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은 상황인데 어제 이런 공시가 있었죠. 3개년간 3년 그 별도 기준 단기 순이익 30% 이상을 배당하고 총 3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5일선에서 좀 뽑았는데 오늘은 조금 뭐 눌리는 모습이지만 단기적으로는 5일선 지키면 여전히 좋은 모습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참 중요한 부분이 뭐 하이로코리아 그래 많이 들어봤지 뭐 조선 기자재 쪽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출 사업부 쪽에 이제 구체적인 비중을 살펴보면은 이게 반도체 비중도 있는 거죠. 살펴보면은 조선이 10%, 또 해양 플랜트가 8%, 반도체가 17%를 차지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여러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 거죠. 뭐 석유화학, 육해상 플랜트, 철도 차량, 우주 항공, 방위 산업 등까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5, 6년 정도의 실적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기보다는 꾸준히 상승 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실적에서도 양호한 모습 보인다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지분이 크게 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작년 말에 외국인 지분율이 15.58%였는데 어제 네. 25.14%. 그러니까 최근 올해 5개월 동안 지분율이 네, 한 10% 증가했음을 보면 기술적으로는 전고점 수준인 25,000원 전후에서는 좀 쉬어갈 수 있을 순 있겠지만 뭐 외국인 수급이나 실적 관련돼서는 계속 관심 있게 좀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